그래도 완벽했어, 고마워 라고 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. 그래도 의미가 뭘까? 제 소심한 투정이죠. 진실 게임 때문에 이제 그래도가 붙은 거고 좀 티를 낸 거죠. 섭섭하다는. 혜연 누나는 규민이 형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 했고 규민이 형은 그럴 여지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데이트를 해서라도 규민이 형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,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만나고 싶냐는 말에 약간 그런 쪽으로 말했었던 게 저는 이제 속상했었죠. 진짜 반반이었어요. 워낙에 규민이가 저한테 큰 사람이었으니까. 근데 또 그만큼 현규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반반이 너무 상충되고 있던 마음이어서 반반이다, 혼란스럽다.